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. 네,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이제 계속 회귀분석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잖아요. 이 회귀분석이라는 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초적인 원리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응용기법을 절대 학습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시면 이제 이전 영상을 이제 보면서 또 이제 익히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함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부터는 이제 좀 더 새롭고 좀 특수한 회귀분석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갈 거예요. 지난 시간에 이제 비선 회귀 분석을 했듯이 뭐 그렇게 자주 쓰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SPSS에서 이제 그 기능으로 이제 탑재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예 이거 좀 더 응용되고 고급진 방법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소 기초적인 부분을 좀 뛰어넘는 부분이 있을 것을 제가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다른 건 이제 가중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데요. 최소 제곱법 OLS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회귀 분석의 이제 어떤 원리인데 회귀 분석의 기본 가정이 있어요. 기본 가정은 정규성, 등분산성, 선형성, 독립성이라는 그 네 가지 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등분산성이라는 것은 오차항의 분산은 독립변수 X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. 등분산성. 근데 이 등분산성이 가정되지 않을 때, 그래서 선형회귀 분석을 그대로 수행할 수가 없을 때 바로 이 가중 최소 제곱법을 이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예, 뭐 가중 최 이제 웨이트 뭐 이제 웨이트라는 그 영어 단어로 이제 많이 나오죠. 예, 어쨌든 뭐 가중 최소 제곱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. 일단은 먼저 분산이 이제 등분산성에 어떻게 위배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죠. 그래프에서 이제 회귀 분석에서 많이 쓰는 게 산점도예요. 산점도를 이렇게 눌러 보면은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하나씩 제가 넣어볼 거예요. 사정거리 독립변수로 하고 CR을 종속변수로 할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이제 먼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이게 원래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쓱 깔끔하게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뭔가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. 뭔가 이렇게 많이 흩어진 이런 꼴은 사실 그렇게 선형회귀 분석을 하기에 그렇게 좀 바람직한 그래프는 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이렇게 뭐 등분산성이 이제 유예된 경우라 한다면 이제 오차항에 따라서 그게 독립변수에 관계없이 그게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겠는데요. 이럴 경우에 이제 회귀 분석을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. 회귀 분석에서 가중 추정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제 가중이 어쨌든 들어가 있을 거예요. 메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자, 가중 추정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중 추정에서 이제 종속변수, 독립변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일단은 독립변수는 사정거리, 종속변수는 CR. 아까 산점도에서 나왔을 때 했던 거죠. 그리고 여기에 독립변수를 다시 한번 이제 가중변수로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. 이런 투입을 한 상태에서 이제 회귀 분석을 이제 실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. 거듭제곱 요약, 뭐, 이런, 되게 뭐, 볼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생략할게요. 쭉쭉쭉 넘어가서, 모형 요약에 보면은,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항상 R제곱. R제곱은 이제 모형의 설명력이죠. 44.7%. 그리고 ANOVA, 분산분석표는 모형은 유의하다. 이런 거 보셔야 되고요. 개수해석.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개수해석이죠. 개수해석. 예, 사정거리가 이제 시야에 미친 영향, 개수가 이제 사정거리 1단위 증가했을 때 시야는 뭐 0.466 증가한다 뭐 이제 이런 식이고 예, 유의확률은 0.0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죠. 예, 이런 식으로 이제 가중 최소 제곱법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분산이 이제 그게 일정하지 않을 때 그럴 경우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뭐 자주 쓰이는 방법은 아닙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